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현재 배경이 할로윈 시즌이어가지고 이제 사운드가 약간 다르게 들리는 점,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가챠는 몇 차지? 자, 오늘 할 컨텐츠는 16차 드림 패스 가챠입니다. 드림 패스 자체가 두배 확률을 올려줍니다. 6% 확률이 나오고 4성 역시 4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심지어 이거 한정이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개 분량을 현재 준비를 했어요. 아마 그래서 40여 원 정도 가챠를 한번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2020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이번 출시된 드림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4성 목록은요 총 4장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드림 패스로 이제 토모에, 애터글의 토모에하고 파스텔 팔레트 이브 이렇게 두 장이 이번에 출시가 되는데 스킬 확률 보시면 125%다 보니까 굉장히 고성능 취급을 받고 있어요. 뭔가 듣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기존에 이번에 나온 한정 이벤트 카드는요 라스의 이제 로크 라스의 록하고 그 다음에 퍼핀 파티의 카스미 이렇게 두 장이 4성으로 이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성으로는 이제 모카 애프터글의 모카 해가지고 총 5장이 나왔습니다. 의상은 네 의상 한 번씩 쫙쫙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브고요. 록 카스미 그럼 모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성 확률 같은 경우에는 총 6%가 되겠고요. 자, 사성 6%고 너무 많아요. 지금 사성 여긴 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략 장당 0.019%가 되겠고 이번 게 이제 2%. 좀 높네요. 2%는 좀 높은 확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고, 네, 이렇게 구성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연. 처음은 금색. 자, 이성 빠르게 넘기고 싶은데, 이렇게 뜬단 말이야. 아니네요, 이번 거는. 이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장. 삼성 한 장. 오! 잠깐. 아, 잠깐만. 통상은 잘. 아, 뭐야, 오늘? 아, 잠깐. 10장 깠어, 이제. 자, 10장 깠어, 지금. 잠깐만. 10장 깠다고요? 아, 아니구나, 이거는. 네. 잠깐만, 씨. 아니, 잠깐만요. 아, 시작부터 왜 이래요? 아까 일단 쭉 확인해보죠. 일단은 4성이 3개나 나왔는데, 일단은 사야야. 포핑 파티 사야야. 일단 한장 얻었고, 실카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모르포니카의 마시로. 통상 이렇게 두 장이 떴고,
아니 이거를 이거를 왜 한 번에 먹냐고. 한 회 먹기 이걸 왜 한 번에. 네, 2부입니다. 아까만 통상 2부 좀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나왔네요. 일단 한 장 좋습니다. 멘트를 쳐야 되는데 딱 뜬 순간 입이 그냥 탁 다물어지네요. 탁. 네,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성만 쭉 떠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자, 아까 건 말이 안 됐어. 아까 건 네, 히마리까지 도브가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하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아까 4성 3장은 왔어요. 자, 왔습니다. 자, 네, 3성 하나 좋습니다. 삼성 한 장, 파스텔. 사성. 아, 파스팔에 없었죠, 네. 없었어요. 아, 잠깐, 아니구나! 아니, 잠깐만!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아, 이전에 나왔잖아! 왜 근데? 네, 맞아. 삼성, 루키나까지. 아니! 아니! 이, 뭐가 있나? 이... 난. 2부 한 장 더, 두 장. 마지막 20연. 아, 지금 멘트를 쳐야 되는데. 아, 진짜 앞뒤로 진짜 당황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상 하나 확정. 아, 당황스럽네요. 근데 헬로 해피 월드랑 착각했었구나. 헬로 해피 월드랑. 파스파일이랑. 그...도 파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통상이요. 당황했다, 순간. 삼성 하나, 두, 한 장 더. 오, 레이야. 한 장 더. 꾸미까지 좋습니다. 야, 파스팔이 오늘 잘 뜬다. 아, 이거는 이제 치사토 카드네요. 스코어 100% 올려주는 카드. 일단은 대충 결과 확인해보면 일단 4성이 3장이 다 5장이구나. 5장이 떴는데 중복이 한 장이 더 떴어요. 난 중복이 한 장이 더 떠가지고 2부만 2장 이번에 나온 드림패스 카드 2부가 2장 2부 나왔고 모르포닉 1장 포피파 1장 그리고 추가로 파스텔 1장 이렇게 해서 5장이 나왔네요. 삼성도 꽤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삼성도 중복 제외하고도 8장 중복 제외하고도 8장이고 포함시키면 네 2장 정도 되겠네요. 10장이겠네요 이제. 10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 이게 뭐지? 왜 두 장이나?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거 오늘도 한번 드림패스 한번 달려봤는데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다운로드 기념 이벤트도 그래서 이벤트랑 맞물려가지고 맞물리고 그리고 트위터 이벤트도 있어가지고 좀 수급이 좀 빨라서
여러분께 빨리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